네, 광엽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뭘까요? 네.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을 모니터 전체 다 차게끔 한 거죠. 광학 2만 배에서 촬영 중입니다. 새로운 과학계에 여러분은 역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머리카락의 모습을 사이사이 큐티클 또는 파티클을 보고 있는데요. 대형 모니터를 풀로 그냥 채워서 가득 채워서 넘겨버렸습니다. 자, 머리카락의 파티클 입자가 선명하게 보이죠. 또는 큐티클이기도 하죠. 사이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일 겁니다. 저 무지갯빛은 바로 미네랄, 광물질 또는 성분이죠. 자, 상상이 됩니까? 머리카락의 두께가 얼마인지를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네, 조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머리카락의 두께는 100마이크로, 즉 0.1mm입니다. 그렇다면 큐티클 사이가 얼마인지 보이신 굴곡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수 있겠죠? 물론 나누어질 것입니다. 저 사이가 바로 결국은 단백질 입자의 구성이죠. 단백질을 볼수 있다는 걸 말하죠. 예, 일부를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학 혁명으로 말이죠. 우린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노벨상은 따놓은 거랑 마찬가지겠죠. 자, 원하시는 궁금한 부분을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 한 대만 갖고 있는 직접 개발해서 발견하고 발명한 나노 단위 이상을 볼수 있죠. 결국은 50나노가 노벨상을 탔으니까 이것은 1나노 안쪽을 볼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상 원소 내부 소립자를 강화 혁명을 보고 있는 광엽 앵두금 순분석소였습니다.